제가 그런 말씀 드렸나? 제가 앞으로는 되게 자비로운 선생님이 될 거라고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거 안 했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는 되게 제 원래 컨셉이 이게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공부하실 때 민법학개론이 1차잖아요. 그러니까 1차 역시 잡아야지 공부하시잖아.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 민법학개론만 열심히 공부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법학개론이라는 과목 자체가 빨리 이게 안정화되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민법학개론이라는 과목 자체가 내가 그것만 공부한다고 해서 빨리 걔가 안정화되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아마 민법학개론 한 50점 정도 맞으면 저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지금 이 시점에서 민법학개론 내가 50점 정도 나온다. 그 사람들은 10월 24일까지 꾸준히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초반에 그 50점을 맞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그것만 공부하시면 나중에 이 시점에 와갖고 2차 과목 공부할 때쯤 되잖아요. 그럼 공법 때문에 2차를 거의 포기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1월달 처음에 공부할 때는 좀 독하게 나가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안 하니까 공부하라고. 그래서 아주 개무시를 합니다. 제가 이런 것도 모르냐고 왜 공부 안 하냐고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요. 그런 거를. 그래갖고 욕도 직사게 얻어먹어. 2차 과목 주제에 뭐 공부하라고 지랄이야 뭐 막 그러면서. 예. 근데 이제 마지막 이론 강의 끝나고 다음 달부터는 문제풀이 들어가요. 그쵸? 근데 지금에 와서도 2차 과목 공부하라고 큰소리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움을 떠나서 증오의 대상이 돼. 그 사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지금까지는 지금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공부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근데 이제 지금 7월 달부터는 그런 사람들한테 공부 왜 안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잘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잘할 수 없는데 그 사람들 보고 왜 공부 안 하냐고 그러면 말은 맞지만 짜증이 난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포기한다, 2차를. 그래갖고 이제는 7월 달부터는 마지막부터는요, 이젠 아니에요. 공부하라고 다그치지도 않아요. 다만 지금까지 공부한 거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자비를 베풀어요. 그래서 아주 유한 사람이 돼요, 제가. 그래갖고 항상 모든 학원에서 하여튼 7월 달 이후부터는 우리 공포 선생님이 사람이 변했어요. 갑자기 변하면 죽을 텐데. 이 얘기를 제가 한 10년 이상씩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강의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는 공법 시간에는 부드럽고 유한 시간이 될 거예요. 공부하다가 힘들어갖고 몰라갖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더라도 저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 안 그래요? 이제는 그런 사람들은 팔자거니 하면서 생각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꾸준히 이제 해서 합격하셔야 되잖아요. 알고 있는 거를 즐거운 마음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 근데 내가 아는 게 없어갖고 정리할 게 적어요. 그러면 내가 그거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됐어요? 알고 있는 거라도. 그동안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다그치고 공부하라고 해갖고 그나마 공부해갖고 조금 아는 게 있으면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라도 정확히 정리하고 가세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최종 시험에 과락 안 맞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신 중개사법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런 분들이라면 공법에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어느 법에? 중개사법에 투자를 해서 중개사법을 7, 80점, 80점을 맞도록 하세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괜찮아. 공법은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공법 공부해도 돼요. 저랑 같이 즐겁게 공부해요. 근데 공법이 뭐 한 50점밖에 안 나와요. 지금 50점 맞으면 엄청 잘하는 거죠. 근데 한 50점 정도의 목표를 두고 공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아무 말도 안 한다고. 50점이라도 맞으라고. 대신
그 50점을 맞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아 이거 해야 되는데 고통스러워하지 마시라고, 즐겁게 공부하셔서 50점을 맞는 게 중요해요. 지금부터는 문제인지 알아요? 그리고 중개사법을 열심히 하셔갖고 중개사법을 8, 90점을 맞는 공부를 하세요. 공법에 너무 많은 시간 투자하지 말고 어느 법에 투자를 하라고, 그런 분들은 중개사법에 투자를 해서 중개사법을 8, 90점을 맞는 공부를 하세요. 문제인지 알아요? 그리고 공법은 알고 있는 거 정리하는 공부하시고. 근데 내가 지금 한 60점, 70점 이 정도 맞아요. 별로 없겠지만 그런 맞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수업 시간에 하는 거 잘 정리, 즐겁게 정리하시면 아마 최종 시험에 8, 90점 맞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너무 공법에 얽매이지 마라. 내가 잘 못하고 있다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과락만 안 맞으면 돼, 그분들은. 그래서 알고 있는 거 잘 정리해서 그것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리하셔서 최종 시험에 50점, 60점 맞으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되니까 즐겁게 공부하세요. 지금의 가장 무서운 적은 스트레스예요. 뭔 스트레스요? 스트레스가 여러분들의 가장 커다란 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성적이나 점수에 연연하는 공부하지 마세요. 합격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은 궁극의 마지막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합격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 즐겁게 공부하면서 합격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옆 사람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시고. 공부한다고 혼자 막 담 쌓아놓고 이렇게 공부하는 분이 있어요. 예, 성적이 좋아서 합격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나가서 일 못해요. 중요한 건 일은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관계로 하는 거고 인간성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같이 공부하는 분들하고 서로 힘든 거 있으면 위로해주고, 너만 힘드니 나도 힘들어, 같이 한번 잘해보자. 운영인지 아시겠어요? 힘내 친구야. 이러면서 여러분 바카스는 못 지울지언정 그냥 힘들어하시는 분 손 한번 잡아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운영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공부하시다 보면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수업시간에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면 연기하는 것 같잖아요. 아, 이분들 아주 웃겨 죽겠네 아주. 앞으로는 즐겁게 공부하세요. 모든 과목 성적이 나오든 안 나오든 즐겁게 공부하시되 자꾸만 학원에 나와서 공부하는 게 즐겁도록 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공부하려면 공부 잘 안 돼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해요. 그러니까 내가 즐거워야 돼. 학원 오는 게 즐거워야 돼. 내가 많은 것들을 모를지라도 오늘 내가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으러 온다라는 것 자체가 즐거워야 돼요. 공부하는 게 즐거워야지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야지 한 개 알고 두 개 알고 두 개 알고 네 개 알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힘내시고 고통스럽더라도 그냥 마음에는 많은 갈등과 고통이 산재해 있더라도 겉모습만큼은 그냥 해피하게 다 미스 코리아가 되셔야 됩니다. 그 어색한 미소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공부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그런 분들에게 즐거운 결과가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 괜찮아. 그동안 열심히 하셨잖아. 자, 이번에는 농지의 도전이에요. 왜 웃어요? 왜요? 웃겨요 이게? 네. 갑자기 사람이 부드러워지니까 이상하죠? 네. 그래요. 원래 그래요. 네. 이상하죠? 제가 뭐 SK텔레콤에서 나 광고 섭외해야 된다니까 이상하자. 이게 SK텔레콤 아니에요. 이상하자. 뭐. 이상해요? 네. 어색해요? 네. 아니 원래 제 본 모습이 이래요. 근데 처음에 강의할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공부시키 합격하셔야 되니까. 여기 오셔갖고 공부하시는 분들의 목적이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감옥이 공법이다 보고 2차다 보고 2차면서 공법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이제 원래 제 모습이에요 이게요. 예. 그래요. 예. 농지에 뭐. 예?
그래. 농지의 보전 갑니다. 농업진흥지역 하나 알아두세요. 농업진흥지역. 말 그대로 농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이죠. 그렇죠? 농업이 진흥되려면 개발하는 게 아니라 농지를 모아기 위해서 보전이에요. 농지를 모아기 위해서 보전해서 농사 잘 지을 수 있도록 지정하는 지역이 뭐라고요? 농업진흥지역이에요. 누가 지정합니까? 시도지사예요.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여기 우리가 이제 뭐 고전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제한구역은 국장,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국장,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장, 나머지는 시도지사. 끝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고전적인 얘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국장,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장, 나머지 지역 등은 1차적으로 시도지사.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자,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뭐 심의도 거쳐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도 잘 알아둘 게 농장에 뭘 받아서 승인. 자, 농장에 뭘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왜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농업진흥지역은 아무데나 지정하면 안 되겠죠? 국회법상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단 서울특별시 있죠? 특별시의 녹지지역에는 지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여기 대전은 광역시죠? 대전 광역시 녹지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서울특별시의 녹지지역에는 지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농업진흥지역은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 이제 일하시다 보면 예, 절대농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농지요? 절대농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절대적으로 농사 목적으로만 이용해라.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농사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이 농업진흥지역은 농지가 되게 좋은 농지들이 모여있는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좋은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어서 농업 목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 있어요. 거기를 농업진흥구역, 거기를 무슨 구역이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럼 농업진흥구역은 노린자의 농지,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농지가 집단화돼서 농업 목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 노린자위를 보호하기 위한 흰자위죠. 흰자위는 예진흥구역에 농업환경,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게 뭐예요? 농업보호구역이에요.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그러면 절대농지면서 계란후라이라고 그랬죠? 계란후라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이 되면 행위제한이 생겨요. 무슨 제한이요? 행위제한. 여기 보세요. 원칙. 얘는 절대 농지다. 농지를 농사 목적으로만 써야지. 다른 목적으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이게 절대 농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원칙.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농지의 전용이 허용이 된다, 금지된다? 금지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농지니까. 농사 목적으로만 이용해야지. 농지를 농지 외의 목적으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원칙이 있으면 공법은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예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노린자의 농지 진흥구역 있죠? 얘가 농사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위 규제가 강력하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진흥구역 안에 있는 농지는요, 농지 전용 신고하고 전용할 수 있는 거 있죠? 예? 농지 전용 신고는 농업인의 뭐와 관련된 거야? 생활과 관련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농업인 주택, 농산물 유통 가공 시설,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부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농지 전용 신고 대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면 진흥구역 안에 있는 농지도 전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군사시설 알아요? 군사시설 요거의 설치를 위해서도 전용할 수 있다 없다. 있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도로, 하천과 같은 뭐 공용시설, 국토보전시설, 문화재 발굴 장소, 지하자원을 뭐 탐사하는 장소로 쓰는 거 있죠? 이런 거 다 묶으면 문화재, 지하자원, 도로, 하천 뭐 이런 거 묶으면 그냥 이런 거를 공공시설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요 세 가지를 위해서는 진흥구역도 전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래는 전용이 안 되지만 농사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되는 진흥구역 안에 있는 농지라도 전용 신고하고 전용할 수 있는 거, 군사시설, 공용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전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얘보다 보호구역은 행위 규제가 강력해요 약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 세 가지 할 수 있다면 보호구역 안에서도 이 세 가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이거 외에도 얘는 두 가지를 더 할 수 있어요. 농업인의 소득 증대 시설. 무슨 시설이요? 그러니까 농업인들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전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농업인이 농지 이용해서 돈 벌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농원사업이지. 무슨 사업이요? 농원사업이겠죠. 근데 그게 관광농원사업이라면 무슨 사업이요? 관광농원사업이면 2만 미만에서 좀 넓게 맞아요? 이게 만약에 주말을 이용한 농원사업, 주말 농원사업이라면 얼마? 3천 미만에서 전용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생활 여건을, 무슨 여건을요?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거 있죠? 이거를 위해서도 전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농업인들의 생활 여건 개선이죠? 개인, 개개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거. 예를 들면 단독주택, 일종 근린생활시설 이런 거 있죠? 이런 개개인의 생활 여건을 위한 거는 너무 넓으면 안 되겠죠? 1천 미만이에요. 얼마 미만이라고요? 1천 미만. 근데 양수장, 정수장과 같이 거기 마을 사람들 공동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거 있죠? 얘네들은 좀 넓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 미만이라고? 3천 미만의 부지 안에서 전용할 수가 있어요. 예,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비교해 주시고 그 밑에 나온 게 이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농지 한 필지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걸칠 수도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죠. 그러면 행위 규제가 강한 게 진흥구역이죠. 자, 진흥구역 안에 걸쳐 있는 부분이 330제곱미터 이하라면 됐어요? 요 부분은 진흥구역 걸 적용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이 필지 전부 다 어디 거 적용한다는 거예요? 보호구역 걸 적용하더라. 이렇게 알면 되죠. 응용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필지가 이렇게 거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여기는 진흥지역, 여기는 진흥지역이 아닌 지역, 어디가 행위규제가 세요? 진흥지역. 그럼 얘가 걸쳐있는 부분이 얼마면? 330제곱미터 이하면 요 부분은 진흥지역 거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이 필지 전부 다 어디 거?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 걸 따른다. 뭐 이렇게 응용하실 수 있겠죠? 예, 그래요. 이게 보호구역에 진흥지역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하나 정리해 놓으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농지에 뭐와 관련된 거예요? 전용과 관련된 거. 여기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알아두셔야지. 왜 농지 전용을 잘 알아둬야 되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농사 짓기 위해서 농지 취득한다? 아니죠.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농지증이 중요한 거예요. 농사 짓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해야 된다? 그러면 그 자는 뭐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농지증을 잘 알아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맞아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농지를 취득합니다.
농사 지으려고가 아니라 농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지 전용을 잘 알아야지 나중에 농지 중개 같은 거 할 때도 원활하게 하실 수 있어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농지 전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장한테 뭐 받으라고요? 여기 농장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허가권자가 농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됐어요? 그러면 신고 대상이면 허가 받아요? 신고해요? 협의 대상은 허가 받아요? 협의해요? 그러니까 신고나 협의 대상은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농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맞아요? 또 하나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산지전용 허가나 산지전용 신고를 안 했어요. 산지전용 허가나 산지전용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해서 산지를 농지로 만들어서 농사짓다가 거기서 농사짓다가 걸렸어요. 걸려서 다시 농지를 살림으로 뭐합니까? 복구해야 돼요. 농지를 살림으로 복구하는 거니까 농지 전용이죠. 하지만 처음에 산지였던 걸 불법으로 농지 만들어서 걸려갖고 살림으로 복구하는 거니까 이럴 때는 농지 전용이라도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거 상식적으로 아실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어. 어디로부터?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 받았어요. 아, 관계법률에 의해서 허가 받았어요? 또 농지 전용할 때 또 허가 받아라? OX, X. 그럴 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이게 이제 공법의 일반적인 흐름들이에요. 그 정도 아실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 내준 걸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반드시 취소하냐면 조치 명령을 위반했을 때. 그거 하나 알아두세요. 뭐를 위반했을 때? 조치 명령을 위반하면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면 조치 명령 위반 말고 다른 거를 위반하면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반드시 해라는 뭐라고요? 조치 명령 위반.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이번에는 농지 전용 신고예요. 농지 전용 신고는 생활과 관련된 거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알아두셔야 되는데 농업인 주택 무슨 주택? 농업인 주택 당연히 신고죠. 여기까지만 알면 안 돼. 이제는 좀 더 나가야 돼. 무주택 세대주가 누가요? 무주택 세대주가 660제곱미터 이하. 얼마 이하요? 66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 주택 부지로 전용할 때는 뭐 하세요? 신고하세요. 이번에는 농업용 시설. 무슨 용 시설이요? 농업용 시설, 뭐 여기 축산업용 시설 뭐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거는 다 생활을 위한 거니까 신고입니다. 다만 얘는 세대당, 농업인이라면 세대당이죠? 세대당 1500제곱미터 이하예요. 근데 법인이라면, 법인도 있잖아요. 법인이라면 얼마? 7000 이하로 할 때 신고 대상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있죠? 유통가공시설 부지로 전용할 때도 신고해요. 생활과 관련된 거니까. 근데 얘는 공장이라고 그랬잖아. 뭐라고요? 공장. 공장이니까 자 세대별로 하더라도 좀 커야죠. 공장이니까 얼마? 3300제곱미터 이하고 단체라면 똑같죠? 7000 이하에서 전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 부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도 뭐 신고겠죠? 근데 얘는 규모에 제한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되고 공동생활 편의시설 부지로 전용할 때는 규모와 관계없이 뭐만 하면 돼요? 신고만 하면 된다. 아시겠습니까?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국가 지자체가 한대요. 뭐가 한대요? 국가 지자체가 전용할 때는 뭐 하라고요? 협의해라. 그것 좀 알아두시고요. 자, 요거 기본적으로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좋아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이런 거죠. 농지를 전용합니다. 허가, 신고,
협의 거쳐서 농지를 전용하는 자는요,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입해야 돼요. 뭐를 납입하라고요? 농지 보전 부담금. 어떤 자가요? 농지를 전용하는 자가. 그럼 누구한테 납입합니까?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자가 누구냐면 농장이에요. 원칙은 누구라고요? 농장. 아유, 농장님은 한번 생각해봐. 농지 전용 허가도 내줘야지. 맞아요? 전용한 사람들한테 돈도 받아야지. 카운터에도 앉아 계셔야 돼, 농장님은. 국장은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국장이 허가 내주는 거 봤어요? 없죠? 국장이 허가 내주는 거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예, 국장이 카운터 앉아서 돈 받습니까? 아니죠. 예, 같은 장관님이라도 농장님은 좀 피곤해.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럼 농장 할래요? 안 할래요? 이렇게 이러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래도 해야죠? 예, 해야 돼. 왜? 뭐 어때? 카운터에 앉아서 돈 좀 받으면. 자기가 받나? 누구 시키지? 그래, 안 그래요? 예. 농장 되면 국장이나 농장이나 끝나고 나면 연금 받는 건 똑같은데 뭐. 그래, 안 그래요? 예. 하세요. 자. 근데 농지 보전 부담금은요, 제곱미터당 금액 있죠? 농지 개별 공시 지가의 얼마? 30%에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외우지는 말고 한번 보시고. 밑에 보면 가산금 나오죠? 체납된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게 5%로 돼 있어요. 몇 프로요? 근데 지금 여기 요약집에는 3%로 바꿔놨죠. 이 3%로 바뀐 게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얘기는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가산금은 부과할 수 있는데 이제 안 나올 거다. 이해하셨어요?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감면 하나 알아두면, 자, 농지 전용 신고해요. 뭐 한다고요? 농지 전용 신고. 농업인의 생활을 위한 거죠. 자, 협의합니다. 협의는 국가 지자체가 공용 공공용의 목적으로 농지 전용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럴 때는 감면해 줄 수 있어요. 농장은 농지 보전 부담금을 뭐 해 준다고요? 감면. 감면이라는 건 낸다 안 낸다? 낸다. 납입해야 되는데 깎아준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면제가 아니라는 거 알아두세요. 이해하셨어요?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용도 변경 승인입니다. 자, 보세요. 허가나 농지 전용 허가 받았어요. 농지 전용 신고했어요. 맞아요?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농지증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얘는 받아야 돼요. 이것도 알면 되고. 못 믿으니까 얘는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안에 목적 사업에 착수해야죠. 얘는 못 믿으니까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안에 목적 사업에 착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는 뭐라고? 조치, 명령, 위반. 이거 외에 다른 걸 위반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얘는 2년 안에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자,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있어진다, 없어진다. 처분 의무가 들어간다. 저기 있죠? 얘는 이렇게 갑니다. 근데 협의는 누가 하는 거라고? 국가, 지자체. 얘는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몇 년 안에 목적 사업에 착수하세요라는 제안을 둬요, 안 둬요? 어련히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안 둡니다. 어쨌든 농지 전용 허가, 신고, 협의. 얘는 믿으니까 발급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래요. 어쨌든 허가, 신고, 협의 거쳐서 목적 사업에 착수해서 목적 사업으로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날로부터 몇 년 안에, 5년 안에 이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농지를 사용하려고 그래요. 맞아요? 그럼 사용 목적을 바꾸는 걸 뭐라고 한다고? 용도 변경. 자, 용도 변경은 공법에서 다 누가 알아서 한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 딱 알면 돼요. 그럼 함부로 용도 변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뭘 받아라?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요게 농지 전용과 관련돼서 잘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세요. 예. 작년에도 이런 문제 나왔어요. 작년에 나온 문제
뭐 여기서도 나왔어요. 근데 저쪽에서도 물어볼 때 이걸 물어봤어요. 농지 전용허가, 농지 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맞아요?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질병, 메르스 걸려서 뭐 이런 거예요. 질병, 그 다음에 뭐 자연재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공직침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안에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자는, 이런 자는, 이런 경우라면 자, 처분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옳을까요?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고개를 돌렸어요. 자, 농지 전용 허가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취득했는데 질병 등의 사유로 2년 안에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처분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얘는 정당합니다. 이 얘기거든요. 옳을까요? X일까요? X야 여러분. 이거는 여기 한번 봐봐. 농지 전용 허가 받고 농지 전용 신고했어. 그래서 취득하면 2년 안에 목적 사업에 착수하는 거죠. 이게 막 신고면 뭐 농업인 주택 짓는 행위에 착수하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내가 짓나? 집? 누가 줘? 아, 누구 시켜서 짓는 거죠? 내가 질병 걸려도 내가 하는 거야? 얘는 이게 정당한 사유가 될 수가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2년 안에 목적 사업에 착수하는 건 해야 돼, 무조건 되고. 내가 공직 시험해갖고 내가 못합니다. 네가 하나? 누구 시켜서 하는 거지? 얘는 처분 의무가 발생합니다. 무조건 되고. 근데 이렇게 취득한 게 아니라 내가 농사 지으려고 농지를 소유한 거야. 내가 농사 지으려고 농지를 소유했는데 병 걸렸어. 내가 농사는 내가 짓잖아. 병 걸려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 없어? 이게 정당한 거예요. 이럴 때만 정당한 사유가 되는 거지. 허가나 신고하고 취득한 자가 질병 걸려서 2년 안에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정당합니다. 처분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O라고 X라고. 아시겠냐고. 여기서 아까 설명해줬잖아. 그쵸? 그 설명할 때 아주 개떡같이 들었네. 괜찮아. 뭐 어떡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쵸? 네. 뭐 이렇게까지 설명해줬는데 못 알아들으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쵸? 잘했어요. 작년에 이게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올해는 안 나오겠죠? 예, 네,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비교할 게 있어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요. 이제 이거는 전용하고 잘 비교를 하실 줄 알아야 돼. 이제 여기 관건은 얘와 얘를 비교하는 거예요. 보세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쓴다고. 맞아요? 근데 영원히가 아니라 어떻게? 일시에. 그러니까 일정한 목적으로 농지를 농지가 아닌 목적에 쓰는데, 맞아요? 얘는 영원히 이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여기 있는 걸 농지로 뭐 해야 돼? 복구하는 거야. 농지로 복구. 일시 동안만 사용하고. 이해하셨어요? 이럴 때는 농지 전용이다 아니다? 아니야. 농지 전용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아라 이거예요. 농지 전용이 아니니까 자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거니까 누구한테?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뭐 받으면 된다고? 허가. 무슨 허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쓰는 겁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예,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는 건축물이 아니다 이거죠. 뭐라는 거예요? 공작물, 가설 건축물 이 정도 되는데 얘가 다 농지니까 무슨 용이겠어요? 농업용. 그래서 첫 번째가 농업용 가설 건축물이나 공작물 부지 있죠. 공작물 간이 뭐 농업 뭐 처리 시설 부지 뭐 이런 거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년? 이거 개정된 거니까 7년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된 목적 사업이 있어요. 이거를 잘하기 위한 현장 사무소 부지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럴 때는 그 사용 기간이 언제입니까? 주 목적 사업 기간 내에요. 항상 이해하셨어요? 항상 주 목적을 위한 현장 사무소 같은 거다. 그러면 얘는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 사업할 때까지, 이 사업을 위해서 이거 필요한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똑같은 게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 한번 생각해봐. 우리 건축법에서 가설 건축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그렇죠. 배웠겠죠. 네. 좋아요. 원래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라면 허가 대상입니다. 근데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가 아닌 곳에서 지어지는 가설 건축물은 다 공작물이에요. 축조신 겁니다. 재해복구용이든 공사용이든 전람회용이든 농업용이든 따지지 않아요. 다 신고대상이에요. 어쨌든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몇 년이다? 3년 이내에요. 맞죠? 근데 여러분 공사용이라면, 무슨 용이라면? 공사용 가설건축물이라면 3년 이내라고 하면 안 되지. 언제? 그래요. 주된 공사기간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걔는 항상 공법 어디나 똑같다고 이렇게 처리하는 거는, 이거는 이해하셨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래요. 이제 그런 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광물을 채굴하는 장소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년? 그래요. 5년 알아두세요. 이거 7년 5년 바뀐 거 알아두세요. 자, 이럴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으세요. 맞죠? 자, 그럼 요 기간 동안 사용하다가 요 기간이 끝나고 나면 농지로 뭐 해야 돼요? 복구를 해야 되는데 믿어 못 믿어?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은 야, 복구 계획 제출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거 계획대로 끝나고 나서 복구하려면 돈 필요해, 안 필요해요? 그러면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얘는 농지 전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부담금, 농지 보전 부담금 납입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얘는 나중에 복구비는 예치할 수 있어도, 맞아요?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입하는 사유다 아니다?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농지법, 이 농지 전용에서는 시험 문제 꼭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자, 농지 소유와 관련돼서는 시험 문제 돌아가면서 나와요. 좀 알아두시고, 이용은 잘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안 나오는데, 대리경작제도 임대차 오늘 설명해 줬죠? 그 정도에서 기억해 주시고, 자, 지능지역도 시험 문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신경 쓰시고요. 그래요. 여기까지 해서 진도는 다 나간 거예요. 좋아요. 농지법 두 문제 잘 정리해서 꼭 마치세요. 됐나요? 틀리면 안 되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 나갔는데 우리가 이제 7월 달부터 문제풀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어야 돼.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공법 잘하려면 국회법하고 건축법 잘하면 돼요. 국회법하고 건축법을 잘 알면, 국회법은 토지 이용에 관한 일반법이고 건축법은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이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알면, 두 가지를 잘 공부해서 공법적인 논리 구조를 가지면 공법은 쉽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근데 토지는 좀 범위가 넓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워해. 어려워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이 제일 앞에 있어갖고 많이 공부해갖고 어려운 걸 좀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근데 뒤에 건축물에 관련된 건 쉬운데 차마 얘까지는 열심히 공부를 못해. 그래갖고 쉬운데 몰라요. 그래갖고 오늘은 토지는 안 하고 건축물에 관련 건축법하고 주택법 있죠? 이거를 한번 정리해 줄 거예요. 이 정도에서는 꼭 알자. 됐어요? 뭐 자세한 내용을 설명한다? 아니, 그거는 아니고 건축물에 관련돼서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 됐어요? 요거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기에서 14문제 나오는데 오늘 설명을 좀 잘 듣고 나서 12문제 이상 맞을 수 있으면 7월달부터 문제풀이 딱 들어가잖아요. 아, 무조건 되고 잘해요. 공법은
무조건 내고 60점 넘을 수 있어요. 이거 잘하면.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새겨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건축법, 자, 건축법하고 건축물에 관련된 건 뭐가 있다고요? 건축법이 있고 주택법이 있는데, 일단은 건축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건축법은 건축물과 관련된 법이에요. 뭐와 관련된 법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건축물에 관한 일반 법이 무슨 법이라는 거예요? 건축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과, 건축법은 건축물과 건축물의 용도를 정합니다. 뭐를 정해요? 용도를 정하고요. 자, 그 용도의 건축물을 지을 때 필요한 대지가 있거든요. 이 대지의 기준을 정해줘요. 건축물과 용도, 대지의 기준, 그리고 이 건축물의 구조나 설비의 기준도 정하는데, 구조나 설비에 관련된 건 우리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만 정리합니다. 해서 이 건축물이 뭐 해야 돼요? 안전해야 돼요. 이용하기 편리해야 돼요. 환경 친화적이고 보아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게끔 하겠다. 그래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고 만들어진 법이 무슨 법이라는 거예요? 건축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법은 여기에 적용된다고, 건축물, 대지 이런 거에 건축법이 적용되는데, 맞아요? 자, 건축물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부터 알면 되는 거예요. 건축물이면 건축법 적용받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은 대지라는 게 있어요. 요 대지에 정착돼서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부동산이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지붕이 꼭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지붕 없으면 안 돼요. 이 지붕이 벽이나 또는, 지붕은 꼭 있어야 된다 그랬죠? 기둥에 의해서 이렇게 토지에 정착된 구조물 있죠? 이게 건축물이에요.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 맞아요? 근데 이 같은 대지 안에 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있죠? 이것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건축물이 돼요. 이러한 건축물이면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대지 그러면 이렇게 지상을 얘기하는데, 건축법은요, 지하나 고가 부분 있죠? 여기까지 대지가 확장이 돼요. 그래서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차고, 창고 같은 거 있죠? 이것도 뭐로 봐요? 건축물로 봐요. 그럼 이렇게 이런 건축물이면 건축법 적용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건축물인데, 뭔 물인데? 건축물인데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것만 알면 되잖아. 이 네 가지만 빼고 나머지 건축물은 다 건축법 적용 받아요. 근데 건축법 적용받지 않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고, 철, 문, 건. 고가 뭐죠? 그래요. 하여튼 네 글자 이상만 되면 못 외워요. 고속도로까지는 잘 나와. 고속도로 된 거예요? 안 거예요? 알았어요. 안 거예요. 예. 왜, 이분 왜 이렇게 들이대? 요즘? 자비로워졌다고 너무 들이대시면요. 예. 그런 사람이 화나면 더 무서워요. 자, 철은 뭐죠? 철도 관련 시설. 문은? 컨은?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 창고. 이 네 가지는 건축물이라도 건축법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요.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건축물이요, 도시지역, 이거는 이제 국회법하고 좀 관련된 건데, 도시지역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있어요, 없어요? 도시지역하고 뭐가 있다고요? 얘는 개발가능한 토지죠. 개발가능한 토지라는 건 그 위에 건축물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대지에다가 짓는 건축물이 있죠? 여러분, 얘는 건축법의 모든 내용이 다 적용돼요. 건축법이 오리지널, 와장창 다 적용되는 지역이 어디라고요? 도시지역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도시 지역하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아닌 곳 따지면 어디예요? 관리 지역. 맞나요? 농림 지역. 그다음에요.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죠. 그렇죠? 아, 도시 지역이 아니니까 얘 세 가지인데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근데 여기에도 건축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여기에도 건축법은 적용이 돼야 안 돼요? 건축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건축물이면 적용되니까. 이해하셨어? 오, 잘하네. 되게도. 근데 일부는 건축법 내용 중 일부는 못되고 적용되고 일부는 적용되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뭐 이거 배제되는 걸 막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적용되는 거 우리가 국회법에서 공부한 거죠? 예, 이런 데에도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적용이 돼야 안 돼요? 맞잖아요.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 20, 용적률 80. 적용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이런 데도 적용되는 규정이다. 용적률이라는 게 간접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죠. 높이 규제에 관련된 내용도 맞아요? 여기에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알면 되고 이런 규정 뺀 나머지들은 대부분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 어디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아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 얘기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여기까지 이제 가는 거야. 이제 이거 알았으니까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국계법 규정을 준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맞잖아요. 건축법상 건폐율하고 용적률도 국계법상의 건폐율 용적률을 그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아, 준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가. 그렇죠? 근데 건축법에서는 어느 법에서는 건축법에서는 이거를 준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필요하다면 국계법상의 이 규정을 강화할 수도 있고 또는 모두할 수 있다. 완화해서 적용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까지 쫙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맞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적용 배제되는 건 우리가 공부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잘 아는 게 있어 우리가. 대지의 분할 제한이라는 거 알아요? 주미 주미 상공 농. 그래 여러분 이거 외웠지? 네. 주상공록 무슨 지역이야? 그래 여기 미는 뭘 얘기하는 거야? 지구 단위 계획구역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네? 그러면 주미 60, 상공 150, 녹 200, 대지분할 제한 규정이죠? 얘는 여기에는 적용되지만 여기에는 적용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잖아. 이거 외운 거잖아. 이게 주미 60, 상공 150, 녹 200.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아, 이거 다 아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그 다음에 우리 공개공지 알아요? 공개공지가 어디야? 일, 준, 상, 준. 다 여기 도시지역이잖아. 공개공지는 여기 적용돼야 안 돼? 왜 자신이 없어? 이거 외워놓고도? 이거 알고서도 또 틀린다. 나중에 보면.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이해하셨어요? 다 아는 거. 여러분들이 전제적으로 공부를 다 하잖아. 그럼 요 의미만 알면 그냥 다 아는 거야, 사실은. 아는 거 물어보는데 틀려. 그렇게 생각해 보지를 않아서. 이해하셨어요? 이게 건축법의 건축물에 관련된 거예요. 초반의 건축물.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그러면 이거 지워요. 좋아요. 이러한 건축물은 종류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이 종류를 유사한, 뭐한? 유사한이 비슷한 구조나 사용 목적 있죠? 그 건축물의 비슷한 사용 목적이나 구조에 의해서 건축물의 종류를 나눠 놓은 걸 뭐라고 한다고? 용도라 그래.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용도는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여기다 이렇게 한번 설명해 줘 볼게. 뭐 단독주택도 배웠고, 맞아요? 공동주택도 배웠고, 1종 근린생활시설도 배웠고, 2종 근린생활시설 배워갖고 쭉 나와서 제일 마지막에 장례식장. 총 몇 가지가 있었어요? 28가지가 있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이거 너무 쉬운 거야. 용도는 이거라고. 그러면 주택은 사용목적이
왜 주택이라고 합니까? 사용 목적이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용으로? 그 주거용이 어떻게 표현되냐? 세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 사용 목적이 세대 세대원이 장기간 주거 생활로 이용하는 거 있죠? 이런 건축물은 뭐라는 거예요? 주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가 건축물 전부가 주택이면 단독주택, 일부면 공동주택. 이해하셨어요? 근린생활시설 1종, 2종이 있죠? 근린생활시설이 뭡니까? 생활을 위해서 이용하는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사용목적이 사람들의 생활을,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건축물이 있죠? 그게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1종은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2종은 집단. 끝이에요. 장례식장은요? 좋은 길 가시라고 빌기 위해서 사용되는 건축물 있죠? 그게 장례식장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의료시설은요? 무슨 병이에요? 동물병, 식물병, 사람병. 예, 사람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거는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은요? 누구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요. 동물 교육시키는 거 아니야? 사람들 교육, 사람들이 교육시키고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 맞아요? 그런 거를 알아야지 이 용도를 갖다가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 못하셨어? 그것도 없이 그냥 또 외우라고 했다가 또 외워.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그럼 안 돼. 이게 이런 거를 알아야지 얘가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쓰리콤보로 한번 외워봐요. 의원, 동물병원, 병원, 사람 치료하는 쪽으로 쓰는 게 뭐라고요? 네, 병원이요. 동물병원은요? 의원은요? 그래요. 유스호스텔? 수련시설. 오피스텔? 그래요. 오피스 업무잖아. 벌써 사용 목적 다 정해졌잖아. 호텔? 그런 거죠.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이해했냐고요? 그런 걸 중심으로 용도 꼭 알아두셔야 돼. 자, 그러면 보세요. 건축법은요, 이러한 건축물에 개개인의 용도 있죠? 용도를 갖고 있는 건축물 중에서 내가 갖고 싶은 건축물 있죠? 이런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에 건축법은 적용이 돼요. 건축이 뭐예요?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아니, 이분 웃겨 죽겠네. 개축, 이전. 그러면 어떡해요? 웃겨 죽겠어요, 아주. 자,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그러면 안 돼요. 개축, 재축, 이전하는 거. 이게 뭐예요? 건축이에요. 어디에다가? 필지인 대지에다가. 필지인 대지에다가. 필지일 수밖에 없지. 내 건축물,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건축물 내가 짓는 거니까 필지 하나에다가 건축물 이렇게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함부로 하라고 하지 말라고. 왜요? 함부로 하면 이런 거를 이룰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사인들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검토해야 되겠다. 하여튼 공법은 사인은 절대 안 믿는 거예요. 네가 네 건축물 짓지만 막 지으려고 하면 안 된다. 법에서 정한 대로 안전하게 이용하기 편리하게 환경 친화적이고 아름답게 지어야 한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고 너 하려면 설계도서에 신청서에 설계도서 첨부해서, 맞아요? 허가를 신청해라. 뭐를 신청해라? 누구한테? 필지에다 짓는 거니까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 받아서 해라. 이게 건축 허가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건축 허가. 여기까지 아실 수 있겠어? 근데 특별시하고 광역시에다가 특별시하고 광역시 좀 넓은 도시죠? 정말 큰 도시죠? 거기에다가 큰 건축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무슨 건축물? 대형. 이 건축물이 대형 건축물인 거야. 대형 건축물이라고 하면 층수는 몇 층 이상? 21층 이상. 연면적이 할게는 10만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특별시, 광역시에다. 그럼 이럴 때는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허가권자라는 거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근데 공장하고 창고는? 공장하고 창고는 대형 건축물 여쪽에 끼지 말자. 우리 건축법에서 하나 건축물 하나 짓는 건데, 맞아요? 뭐 공장 뭐 이런 거 하나 치면서 아 큰 건축물 짓네 아 이렇게 하지 말자. 여건 자 인간적으로 공장이나 창고는 대형 건축물의 범주에서 뭐 해버리자? 제외시켜버리고 일반적으로 큰 건축물 하나하나 지으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이해하셨어? 도지사는 허가권자도 아니다. 그러면 일반 시군에서 어디에서? 일반 시군에서 일반 시군에서도 대형 건축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땐 누가 허가해 주냐? 이자가 허가해 주는, 무조건 허가권자는 이자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일반 시장 군수는 그냥 허가해 주지 말고 도지사에 뭘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허가를 내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냐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건축물 건축하는데 큰 건축물을 짓더라. 일반 시군에서 큰 건축물 지을 때도 시장군수한테 허가받아야 되지만, 맞아요? 일반 시장군수는 그냥 허가 내주지 말고 도지사에 뭘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허가를 내주고, 그게 특별시나 광역시라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 내주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냐고? 정말? 그래, 좋아. 허가받았어. 그러면 공사에 착수해야지. 자, 공사에 착수해야 돼. 몇 년? 얘는 1년이다 라는 거예요. 건축물 하나 짓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허가는 취소하여야 한다. 다 졌어. 공사가 다 못했어? 완료됐어. 그러면 내 건축물 아니야? 그 건축물 주인이 나 이거 써도 돼요? 근데 이거 믿어요? 못 믿어요? 야, 네가 이렇게 지었어야지 쓰게 할 수 있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는 쓰기 전에 뭘 받으세요? 사용 승인이지. 이 사람이 쓸 거니까 승인이야. 이 사람이 써도 좋다라고 인정해 줘야죠. 사용 승인을 받아서 여기에 검사하죠. 며칠 안에? 7일 안에 검사해서 합격했어. 써도 안전하겠네, 불편함이 없겠네, 뭐 이런 게 다 검증이 됐다 이거죠? 그러면 사용승인서 교부받아서 써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사용승인 받고 나서 써요? 쓸 때 내가 처음에 했던 용도가 있어 없어? 저 용도 있잖아. 이 용도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쓰다가 이 용도를 바꾸려고 그래. 즉 사용승인을 얻어서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뭐 하려면? 변경하려면. 이게 용도 변경이에요.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 신고, 변경 신청 아무거나 하나 해라.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게 자산, 점문, 영, 교, 근주, 기. 기억나요? 위로 가면 신호가? 웃겨 죽겠어, 이분들은 아주. 말이 되게 웃기네. 위로 가면? 허가면 허가지. 신호가는 뭐야? 구허가도 있어요? 웃겨 죽겠네. 아이고. 자, 아래로 내려오면? 신고. 그래요. 여기는 허가, 여기는 신고. 같은 시설군이면? 변경. 뭐를 변경해야 돼?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을 변경 신청하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알기 위해서, 이거 시험 문제 맨날 나온다 그랬죠?
이 문하고 영을 잘 알아야 돼. 문하고 영을 칼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문에 해당되는 게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굿. 잘했어요. 영은 뭐 다 알잖아. 다 가진 판운속씨. 다 가진 판운속씨. 맞아요? 이거를 잘 알면 수닥딱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덤으로 사는 뭐 공장, 창고 뭐 이런 거 다 여기겠죠? 근데 장례식장, 묘지, 관련시설, 운수시설. 아유, 무조건 다 맞히겠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의료시설 하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이 정도만 알면 왔다 갔다리 뭐 이런 거 확 알 수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건축법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 일반적인. 이해하셨냐고? 정말 이해했어요? 건축물이, 건축법이 어떤 거 규제하는지 아시겠냐고? 여기에 필요한 용어 정의는 다 아셔야 돼? 예, 네, 그래요. 이거 말고 이제 대지의 기준, 뭐, 이런 거 나오죠? 좀 쉬었다 하려고요. 지우면 안 되겠죠? 예, 8점 맞은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예, 지우지 마세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